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의 운세입니다. 예, 정요일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쌤의 운세는요, 항상 하루 전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예, 만약에 내일 운세를 밤 12시 땡 해서 제가 올리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컴퓨터가 없고 해서요. 그래서 항상 하루 전에 올려드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세는 항상 내일의 운세, 미리 보는 운세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정유일에 태어난 분들은, 아주 오늘 태어난 분들은 그죠? 이 천복을 갖고 나온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천을 기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갑부들, 그죠? 또한 잘생긴 사람, 미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아주 귀한 날의 그런 운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태어난 사람은 아주 그죠?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쥐띠는 약간의 파살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해외여행 가셔도 되고요. 또 일요일에 가서 등산, 그죠? 산행을 가셔서 산도 다니실 때 이런 모래 이렇게 보이시면, 예, 그죠? 이런 물 같은 거 보이시면 그냥 맨발로 다니십시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무지가 산에 가서 돌 있는데 왜 처음에 겁나시면 가방에 신발을 넣어 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시다 맨발로 가시다가 또 뭐 좀 이렇게 아프면 신발 신고 이래 하면 큰 도움을 받으리라 봅니다. 원래 쥐띠들이 그죠? 쥐가 저 구멍에 살잖아요. 근데 쥐가 별 병이 없는 건 땅을 밟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소띠는 오늘 그죠? 좋습니다. 이 사운드 조금 매매 운도 좋고 건강운도 아주 좋은 그런 멋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범띠는 오늘 그죠? 원진살이 떨어져. 원진살은 서로 미워 꼴보기 싫고, 그죠? 그래서 오늘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 오늘 사람 만나는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진살이 돌 때는 남녀간도 있지만 사람 사이는 간에도 좀 많이 꼬이고 또 사고도 일어나니까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죠? 멀리 갔을 때는 대중교통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끼 때는 약간의 충살이 있죠. 그죠? 12 구설 이런 건 좀 주의하시고 오늘 그 입 조심하시고 나무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그죠? 기왕이면 사람이 또 신발 벗고 나와서 남이 우환을 당하나 남이 어려울 때 좋은 말 해주고, 그죠? 좋은 마음을 주면 좋은데 그냥 헛뜯으려고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참 조선시대 김시섭 선생님이 사층사오라 그랬죠. 뭡니까? 하늘도 정말 그죠? 비오다, 개다, 그죠? 맑았다가 흐려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 인심도 똑같은 그런 건 너무 참 슬픔도 때로는 느낍니다. 그죠? 그냥 남이 잘못되면 삿대질부터 하려고 난리들 지깁니다. 그죠? 그거 참 잘못된 인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용띠도 오늘 합의돼서 좋습니다. 이사도 건강도 그죠, 사업도 연애도 좋습니다. 근데 매매운도 좋네요. 안 팔리던 논밭전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요. 또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그죠, 빌려준 거 못 받는 거 많죠. 그런 거 들어오는 그런 게. 또 용띠 분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죠. 예, 그런데 또 인심도 좋습니다. 근데 또 그래서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게 많습니다. 용띠님들이 또 졸라 소리도 잘 못하죠. 보기에는 스케일이 커 보이는데 속은 마음이 여리거든요. 자, 뱀띠는 오늘 투자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행재수가 좀 있고요. 금전운이 두둑하게 들어오겠습니다. 자, 말띠는 선남자, 선여인이 나타나겠네요. 좋은 선남자, 그죠? 미인을 만나고 멋진 남자를 만나는 운이어서 오늘 데이트운이 열려 있습니다. 연애운이 좋네요. 자, 양띠도 오늘 좋습니다.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고, 그죠? 새로운 운이 시작하는 운이라서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원숭이띠도 오늘 동료가 생기는 그런 운이죠. 그죠? 친구가 생기고, 그죠? 또 좋은 오늘 이렇게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 속에서 또 여러 구독자 또 이렇게 시청자분을 만나는 것도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그죠? 이 휴대폰에 또 뭐 오늘의 운세라든가 또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수천만 개 중에서 만나는 것도 인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원숭이띠 또 닭띠는 그죠? 또 지금 뭡니까? 가는 배신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죠? 예. 원숭이띠는 오늘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한 문제만 무리수만 하지 않으면 아주 좋은 날이 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동료가 생기고 친구 생길 때는 같이 등산을 갔어서 맨발 운동 또 같이 해보십시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런 관절에는 이 맨발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 이 관절염이라죠. 염증이라면 염증이 맨발을 그러면 염증이 없어집니다. 비염, 그죠? 이런 거 축농증 다 염증이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있죠. 눈이 마르는 거. 이런 거 또 이렇게 아주 머리카락 빠지는 게 있죠. 탈모 이런 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개띠도 오늘 좋네요. 오늘 사랑도 건강도 그죠? 모든 것이 금전운이 두둑하게 도는 거로 해서 예, 모든 것이 또 이사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돼지띠도 오늘 몰 행재수가 있고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입니다. 그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물 있으면 하지 않으면 아주 좋은 일진이 되겠고 여행을 가셔도 되고 그죠? 아주 참 운동을 하셔도 멋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저기 등산 같은 데 갔어서 거기 활짝 이렇게 올 지금 날씨가 너무 좋죠. 이런 봄 날씨에 그죠? 겨울에 움츠렸던 그런 몸을 많이 운동을 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맨발 운동은 양말만 벗으면 되니까 다른 거는 다 돈이 들죠. 뭐 등산화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도 있어야 되고 골프채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뭐 이거는 베트남이도 채도 있어야 양말만 벗으면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죠? 해보시면 큰 효과를 이제 또 뭐 많이 안 그래도 됩니다. 다리 아프신 분은 흙에 이렇게 앉아 계셔도 됩니다. 벤치에 그래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동해안에 갯말 차차차 이렇게 촬영했던 그런 곳에 가는 길목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도리 해변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오도리 해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팔구세입니다.